오른팔과 소녀.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게임을 항상 미리 안 해보기 때문에 전 항상 방송 직전에 게임을 합니다. 저는 뭐 사전에 뭐 테스트 해보고 뭐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그 즉시 게임 크는 즉 게임 방송 때 키는 게 처음 키는 거예요, 진짜. 해봅시다. 오른팔과 소녀. 뭐야, 저왜 로고 안 없어져? 오른팔과 소녀. 벌써 점심시간인가? 4시간이나 지나버렸어. 아, 자버렸어. 맞나? 뭐 상관없나? 점심 먹어야지. 저기, 너도 배고픈 거니? 어머! 대박. 야. 야, 얘 뭐야? 손, 이 뭐야? 근데 되게 웃긴 건 얘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고 있어, 여기에. 아, 일어났다. 너는 이름이 뭐니? 알려줘. 또 자러 갔네? 조금 귀여워. 그럼 밥이나 먹을까? 귀엽다고? 이 주인공의 정체성은 난 되게 궁금한데? 귀엽다고? 저게 어떻게 귀엽지? 조금 괜찮을까? 네? 아, 네. 내가 사쿠라이 유 맞지? 네네, 맞는데요. 방과 후에 학교 뒤로 왔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기 당신은 학교 뒤로 와주면 나에 대한 것도 포함해 전부 얘기해줄게. 반드시 와줘. 그럼 저 일진한테 불렸어. 이건 딱 학교 일진한테 딱 불린 거야. 학교폭력 이런. 학교 뒤라니. 깡패한테 불려가는 것 같아. 상관없나? 아무튼 도시락 먹어야지. 야, 고백은 오바다. 에이, 고백은 너무 던졌다. 어이, 일어나 사쿠라이. 정말이지? 너는 정말 잠만 자는구나.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벌써 학교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고. 너도 빨리 집에 가라. 그럼 나도 이제 갈 테니까 또 자면 안 된다. 이 아이 뭐야 도대체? 잠만 자? 그럼 나도 집에 갈까? 아, 그러고 약속 있었잖아. 서둘러서 학교 뒤로 가야 해. 이제 가는 거야? 뭐야, 갑자기 와버렸네? 늦어버렸네? 벌써 돌아간 건가? 그럼 미안한데 일단 찾아볼까? 세이브 합시다. 야, 이 게임 뭐야? 이 캐릭 나는 이 주인공부터 뭔가 이상해 이 게임. 저기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나요? 저기 오른손. 엄청 예쁜 애들 오른손. 저기 당신은 대체 왜 부른 거야? 나는 다치나바 쿄코. 자기소개도 늦었네. 솔직히 말할게. 내 오른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혹시 이 아이가 눈 뜨는 걸 봐버리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겐 알수 있어. 야, 이거 흠용이 어디서 나왔지 그거? 그뭐뭐 만화에서 나오지 않았나? 게다가 아직 그것이 씌워진 지 얼마 안된 것도 금방 알수 있고. 어째서
나도 가지고 있거든, 그거. 오른손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여줄게. 뭐야? 어머. 놀랐니? 내 것은 아직 이렇게 되지 않은 모양이네. 야, 이 게임 뭐야? 어디서 그런 걸 소리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주의하는 편이 좋아. 너의 그것을 노리는 녀석들이 있어. 이미 나도 몇 번인가 그런 녀석들에게 노려졌었지. 2주 전에 한번 불륜된 삼바아의 야마구치는 알고 있지? 아, 네. 그녀도 그걸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녀석에 붙잡혔지. 지금쯤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을 테지. 어쨌든 조심해. 나는 사람을 구할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야, 이 게임 뭔 게임이야? 그런. 갑자기 이런 얘기 들어도. 오늘은 돌아가자. 오, 뭐야. 주인공 레벨 17이야? 오, 센데. 느긋하게 걸었더니 이렇게 깜깜해졌네. 빨리 돌아가자. 야, 이 게임 뭐 RPG 게임이야? 손의 능력을 써서 뭐 마왕을 무찌르고 뭐 이런 거야? 오야 씨. 죄송해요. 너무 놀래서 욕을 했어 진짜. 너무 놀래서 순간 진짜 나 너무 자연스럽게 욕이 나왔어. 거짓말이야. 어떡하지? 거짓말. 살아야 할 거야. 도망쳐 해. 세이브. 세면 돼. 너무 쪼여 있어서 돌릴 수가 없다. 구멍이 있다. 어떡하라는 거지? 여기서 뭐살게 있나? 잠깐만. 잠겨 있고. 세이브. 세이브. 세면 돼. 어? 뭐가 된거 같아? 아파. 오른손이. 눈이 나왔었는데 입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어. 뭔가 먹고 싶은 건가? 먹여. 이거 먹여. 못 먹여? 이거 먹여. 왠지 지금이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돌렸다. 역시 이 아이 덕분에 평소보다 팔 힘이 강해졌어. 먹을 건 없지만 물려도 괜찮으려나? 아, 데이다라 갈. 마셨구나. 뭐야? 아파. 손이. 뭐야? 얘 어디가? 손이 빠졌어. 얘 어디가? 얘 뭐야? 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물을 마셔서 빠진 탓에 그런 건가? 반짝반짝거리는데 뭐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열쇠 소리 나왔네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안 돼? 오케이 들어갑시다. 돌아와. 해냈어. 열쇠야. 하지만 문 앞에 사람이 있었지. 어쩌지? 이대로 나갈 수 없어. 오케이 나갈 수 없다고?
동광동광 열매. 동광동광 열매. 오야 씨발. 됐다. 빼 나가야 돼. 잠깐만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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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 나가자. 나가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이게 뭐야? 어떻게 해서 녀석이 배환의 이 방에서 도망쳐야 해? 결정키로 로컬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달아나기 이동 속도가 줄어듭니다. 세이브. 야. 야, 이거 어떻게 가? 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가라는 거지? 잠깐만. 너무 느린데? 아니, 얘가 락커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씨. 달러코인은 못 들어가는 건가? 시야를 피하라고? 이걸 시야, 이 시야를 피하라고 지금 나한테? 이 속으로? 야, 걸리네, 여기. 나 안 걸리는 줄 알았더만. 야, 이 시야를 피하라고? 어떻게 피하라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가? 이 시야를 빨리 피하라고? 말이 돼? 아이씨. 저기 딱 걸리네. 시야만, 시야를 꼭 무조건 피해가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피해가지? 달라코에는 못 들어가잖아, 지금. 여기서 뛰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교고. 여기서가 문제인데? 뭔줄알았어나가나가나잠겼어잠깐만세이브전세이브세이브서쇼터가닫혀있다고열린듯하다열려있는듯하다잠겨있다뭐야열쇠먹었는데없어열쇠가없어차차자동차자동차엔진소리가들려들어갑시다차보는거야아니네어또딴딴딴친구야나왔네뭐들어가도되는거야들어갔다가뭔가엄청난페이크가걸려있을것같은느낌이드는데아닌가아닌가아닌가아닌가벼뭐야열쇠어디서들어간거야자동차자동차를뒤져야되나열쇠가없어뭐라는겨이문열쇠구멍이없다아여기나가는게있었네A B 뭐야에이이저게뭐야1 2 3
A가 뭐지? 1, 2. 그럼 마지막 거는 1, 2. 3인가? 안 돼. 뭐지? 그거 마지막 말하는 게? 2? 안 돼, 안 돼. 왜 5인이야? A가 왜 5인 거야? 아, 로마 숫자. 로마 숫자, 로마 숫자. 내가 상상력이 부족했네. 아, 로마 숫자. 암호를 모른다. 뭐야? 누군가 왔어. 누군가 왔어. 오, 야, 저 어떻게? 뭐 숨어야 되는 건가, 어디? 어디 숨을 수 있는 거지? 숨을 때 오늘 찾아봐야겠다. 숨을 데가 없는데? 어디 숨어야 되는 거야? 아, 침대 아래로. 오케이, 침대 아래로. 와, 안 되는데. 뭐 뒤질 게 없는데? 나가야 되는 건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가볼게요. 나가야 되는 거, 아, 나가야 되는 거구나. 나가야 되는 건가? 잠깐만, 세이브하고 나가자. 나갈 거면. 아, 열렸다. 엄청난 냄새. 뭐야? 아파. 또 오른손이 냉장고다. 맛있거나 시럽 조금 들어있다. 햄, 사과, 달걀 먹을 수 있지만 무엇을 주면 좋을까? 햄.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대. 먹는 것이 형태가 달라지는 걸까?
아, 오른손 형태를 바꿀 수 있대요. 형태를 하나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를 하고 싶으면 다른 걸 먹으십시오. 바뀐 거야? 아, 세이브. 잠겨 있다. 못 잘라? 못 자르네. 아, 변신하고 못 나가는구나. 오, 야. 저못 피하나?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못 피하게 나오는구나. 사과를 먹고 합시다. 아, 사과를 먹은 방패가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과. 어, 나 피할 줄 알았어, 저게. 아씨. 사과. 사과를 먹고 갑시다. 팅. 팅. 야, 뭔데 이거 다섯 개야, 이건 또? 잠깐만. 빈 페트병 소리 나왔다. 잠겨 있다. 꽤 삐걱거리겠다. 이게 힌트 아닐까? 아니구나. 힌트 다섯 개? 낡은 문이라 꽤 삐걱거린다. 칼로 잘라야지. 해먹고 칼로 변신. 햄. 가자. 빠세. 부셔. 빠세. 야, 칼로 부신 거 아니야? 몸으로 부신 거야? 잘못 들어간다 했지. 열리지 않는다.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다고? 잘 보니 문 밑에 구멍이 있다. 변신. 변신 안 되네? 저거 왜 누르는 거지? 구멍이 있다. 누르는 거랑 구멍이랑 뭔 상관이지? 왠지 같이 눌러야 저 문이 어딘가 열리겠죠? 여기선 변신 되는데 여기선 변신 안 되냐, 왜? 여기서 변신이 안 되네. 무언가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오케이, 오케이. 물. 워라, 워라. 물 담아 봅시다. 물을 담아서. 페트병 굴려. 안 돼? 아, 지금 사용도 의미가 없다고? 책이 없는 부분이 딱한 군데가 있다. 책이 없는 군데가 딱한 군데가 있다고? 책? 책을 어디서 갖고 와야지? 잠깐만, 책. 여기 책 없나? 없네. 책. 책을 꽂아야 될것 같은데? 아, 저장해야지. 여기서 저장해야 되는구나. 책? 아, 돌아갈 필요 없다고? 한 권이 비어져 있다고? 한 권이 비어 있다고? 구만. 오케이, 없어졌어. 좋아. 올라. 다시 돌아.
아, 물 먹으면, 아, 물 먹으니까 새끼래니까. 안에 뭔가 들어있다. 메모 같은 것이 손에 넣었다. 도구, 메모. 48. 뭔 힌트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세이브. 이걸로 어떻게 유출하라는 거지? 저 비니번호를? 잠깐만. 비니번호 되게 많은데, 이거 아이디. 어, 또못 열어. 조작이 왜 이렇게 이상, 왜 이상하게 돼 있냐, 여기 조작이? 여기서 조작을 해야 돼. 밖에 나가면 조작이 안 돼. 메모. 48. 숫자 너무 많은데? 4895763인가? 4895367인가? 색선? 뒤에 색선으로 해보라고? 3개. 3, 잠깐만, 숫자를 못 쓰겠어. 너무 많은데, 이거? 왜내 마우스엔 커서가 안 나와? 비밀번호 몇 개지? 36454 감사합니다, 키리토님. 아, 내, 지금 내 게임에서는 마우스가 안 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장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잖아, 뭐. 없잖아, 그게 거. 체력 경험시다. 꽂는다. 오. 오, 비밀방. 열렸어, 열렸어. 들어가. 그런 얘기 없어. 오! 야, 왜?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어? 나 아까 열었는데?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지뢰처럼 되는 거 먹으라고? 햄. 먹고. 근데 나안 들어가지는데 왜안 들어가지는 거야? 굽는다. 세이브. 하고. 문 닫고. 새끼가. 나 이분이 열어야 되는가? 오,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죽였어. 피해 기생자의 포획에 대한 계약서. 1.
산채로 표액하면 700만, 시체는 500만에 매입을 한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정보 기록은 공원 공개하면 안 된다. 피 기생자를 포획할 때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쪽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 기생자들과 일체 대화, 의사소통을 금지한다. 5월 21일, 야마구치 카나코 포획 성공. 왼손에 기생충이 꽤나 자랐기에 살해, 그후 연구소로 넘겼다. 보상 500만. 6월 11일, 타치나바 쿄코 포획 실패. 6월 18일 타치나바 쿄코 포획 실패. 투쟁 결과 A 사망. 6월 27일 타치나바 쿄코 포획 실패. 투쟁 결과 몇 사람이 심한 상처를 입음. 일단 목표를 사쿠라이 유로 변경. 사람들이 얘네 잡으러 올라간 거구나. 걔가 일찍 맞네. 아까 뒷마당 부른 애가. 걔 완전 세네. 걔가 완전 센 애네. 점수 잃었다.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어. 커맨드를 선택하시오. 관찰 기록을 봅시다. 기생견의 관찰 기록. 6월 2일 연구소에선 기생체 샘플로 개를 제공받았다. 매직 미러로 된 실험실에 가둬두고 상태를 보고 있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6월 4일 아무래도 배가 고픈 모양인지 어슬렁거린다. 식물이나 과일 같은 것을 줘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편식이 없이 아무거나 먹는 듯하지만 먹고 나서 개의 상태가 이상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그리고 몸에서 무언가 촉수 같은 것을 토해내고 고치처럼 굳어져 보였다. 조달한 인간을 안에 들여보내어 만져보게 했다. 그러자 고치의 촉수가 튀어나와 남자를 찔러 죽였다. 그리고 남자의 고개를 격렬하게 쳐다보고는 눈 깜짝할싸게 먹어치워버렸다. 6월 10일 아무래도 연구소에 들어온 것처럼 이 기생체는 먹는 것에 따라 진화하는 모양이다. 진화하는 형태는 먹는 것에 따라 바뀐다. 물을 마시면 분열, 고기를 먹으면 공격적인 무기 같은 것이 몸에 달라붙게 된다. 6월 16일, 이젠 야채 같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모양인지 고기밖에 먹지 않게 되었다. 6월 20일, 매일 음식을 먹는 것으로 온순한 개가 흉폭해지고 있다. 6월 29일, 충분히 관찰하였다. 이 이상 이 녀석을 여기에 두기 위만이 내일 독사를 실행한다. 독생을 실행하면 되겠구만. 독가스 방출. 커맨드 입력하라고? 커맨드를 입력하라고? 무슨 커맨드가 있어야지? 옆에 방 가는 게, 이게 방인가? 방이구나. 오케이. 벽에 스위치 같은 것이 있다. 아무래도 문의 잠금을 풀리는 듯하다. 세이버 문 열라고? 알았어, 세이버 할게. 근데 힌트도 없이 이거 문을 어떻게 열어? 힌트가 없는데? 그냥 대가리 써서 문 여는 거구나. 하나씩 다 눌러봐야 될것 같은데? 열렸네? 뭐 하나씩 다 열라 그러니까 알아서 열리네. 오빠 왜 반짝반짝거려? 저거? 의자 갖고 와야겠지? 의자. 야. 잠깐만, 이렇게 밀면 안 되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큰일 났다. 위로 어떻게 올리지? 올라갈 수 있구나.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의자에 올라가 손이 닿지 않는다고? 커져 있다. 의자에 올라가서 손이 닿지 않는다고? 고무고무 그걸 하라는 건가? 귀찮네, 이 게임, 진짜, 씨.
근데 이 게임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오늘따라? 어? 도대체 이 게임이 뭐라고 이렇게 많이들 들어올까? 타결. 왠지 손이 물렁물렁 변해버리는 것 같다. 변신해봐. 변신? 변신? 변신 안 되네? 변신? 변신 안 되네? 변신 안 되네? 아니 이 게임이 뭐라고 평상시보다 많이 와? 변신 안 되는데? 아닌가? 알아서 변신하려나? 미치놈이야. 아 의자 다시 밀어야 돼 이씨. 밀고 위로 밀고 오케이. US 메모리에 손이 나왔다. 컴퓨터 꺼져. 꽂아 꽂아 꽂아. 꽂는다. 컴퓨터 화면에 그림이 표시되었다. 513이죠? 513. 넌 뒤졌다 이 새끼야 이제. 독가스 방출. 513. 세이브. 주사위 뒷면이라고? 왜? 어, 깜짝이야. 왜 안 되나 했네. 주사위가 513이었어요. 오케이, 제거했다. 세브해. 주사위는 마주보는 눈이 합이 7이면 돼요, 그냥. 문을 연다. 새끼. 자동차 열쇠 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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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문 닫아야 돼? 또? 잠깐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아니 빡치네 이거 게임은. 문을 열고 아 그냥 튀라고? 튀어? 오케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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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혔어. 히익. 눈눈눈눈 누가 구해줘. 그 뭐야 다 지나봐.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도와싸워. 네 2대1 다음. 이렇게 뒤졌어? 다구리 맞고 뒤지는 거야? 교코 도와줘서 고마워요. 고맙단 말은 나중에 해. 그것보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빨리 도망가자. 곧 그대 쫓아올 거니까. 네 그렇지. 하지만 여긴 대체 어디야? 나 돌아가다가 누군가 습격당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르는 방에 있고 게다가 몇 번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쫓아와서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 사쿠라이, 울 시간이 없어. 여긴 마을 밖에 산이 있는 황폐한 마을이야. 나는 너를 태울 차를 쫓아온 거야. 도중에 차를 놓쳐서 여기까지 혹시 오... 야 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내 방송에? 여기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버렸어. 무서웠지 미안해. 오토바이 탔다고? 야, 이 게임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이 게임이 뭐라고. 나 이때까지 나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 게임이 도대체 뭐라고. 나 진짜 너무 어이없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그걸 하면 아까 저 자동차 키. 네. 하지만 운전은 어떻게?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다를 거 없어, 아마. 미쳤네. 그렇겠지, 분명. 미쳤네, 이 새끼들. 저 돌아가지고 뭐. 근데 아 뭐야, 대사가 또 있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안전조선 같은 거 없는 걸까? 이름몸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인간도 아니겠네. 도망치기만 하면 안 돼. 나는 오른손에 붙은 아이에게 구해줬어. 교통사고로 차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서 오른손에 완전히 박살나서 거의 과다출혈 죽기 직전이었어. 거기에 이 아이가 다가와서 내 오른손에 붙어서 출혈을 막아줬어. 나는 이 기생체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몸의 일부로 공존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나쁜 건이 아이들을 나쁘게 보고 악용하는 녀석들이지. 그래, 이 아이들은 나쁘지 않아. 너는 어째서 기생체가 되었어? 사실은 알고 있겠지만 나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매일 소모를 걷고 죽지 않는 것이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전기톱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뭐래? 오른손을 잘라버렸다고? 조금 그렇지. 그때 이 아이가 다가와서 나에게 달라붙었어. 분명 이건 신이 나에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로부터 매일 이 아이 덕분에 죽고 싶거나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 그러니까 난이 아이가 좋아. 기분 나쁘지. 역시 죽는 편이 나으려나? 어차피 잡힐지도 모르고. 나는 야마구치를 구하지 못했어. 어서들 오세요. 도대체 이 게임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보러 오시네요. 그녀가 잡혔다는 걸 알면서도 엄청 후회했지. 너는 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 과거에 괴로운 기억이 있는 건 아무나 같아. 현실에서 도피해도 기다리는 건 후회뿐이야. 나는 싸울 거야. 세상 그 누가 적이 되더라도 살아남을 거야. 나도 같이 있어도 될까? 안 되려나? 타치나 봐. 쿄코라고 불러. 잘 부탁해, 유. 응, 잘 부탁해, 쿄코. 이런 이상 병맛 게임을 봤나? 이렇게 우리들의 소망이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이 앞은 대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른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리라. 혹시나 계속 도망치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걸로 괜찮다. 오른팔에 이 아이와 쿄코가 있다면 분명 괜찮아. 오른팔과 소녀. 진짜 이상한 스토리에. 이거 일본 게임이지. 쿠팬에 계속 관심 없어. 이거 일본 게임이지. 일본 게임이 이래, 일본 게임이. 사람들, 여러분, 일본 게임이 이렇습니다.